입니다. 자, 저희가 오후에도 후보자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북 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천준호 서울 강북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지금 저희가 현장에 홍성민 카메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홍성민 카메라 기자가 현장에서 천준호 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카메라 이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인터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준호 후보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북갑 국회의원 후보 천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네, 그렇습니다. 예. 4년 전. 그러니까 20대. 네, 4년 전 선거에서 예, 그때도 그렇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어떻게 잘 그때 지내셨나요? 장윤선 기자하고 같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4년 네. 동안 강북구에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예, 준비해 왔습니다. 나 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먼저 저희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지 못하느냐, 완성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강북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고요. 특별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실어 주셔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지역에서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활동해 왔는데요. 이번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 한번 꼭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4년 동안, 뭐, 어떻게 좀 표밭을 갈고 계셨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 골목 당사라는 걸 했습니다. 네. 원내 위원장은 선거법상으로 사무실을 둘 수가 없는데요. 책상 테이블 하나, 의자 두 개, 그리고 물통 배나 하나를 들고 골목골목을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서 지나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주민들의 목소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이번에 공약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것들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네. 직접 골목에서, 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선거, 우리 유권자들의 민심이 좀 궁금한데요.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실정이 있다, 이걸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영입을 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보시니까 지역 민심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대응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계신 우리 시민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예를 들면 이 강북은 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강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정책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강북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북 발전, 뭐 새로운 그런 모습 이걸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당, 이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출마해 오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 있는 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 공약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40대, 아직 40대인데요. 만으로 49살입니다. 상대 후보보다 훨씬 젊고, 그리고 참신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4년간 열심히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아주 세세한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잘 듣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푼다면 더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기대감을 저 천준호에게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강북구, 특히 저희 강북 갑 지역은 북한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북한산 국립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대상으로 그치고 있었는데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북한산을 자연 생태에 친화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접근을 하자라는 취지로 북한산 숲 프로젝트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로 11가지 과제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강북구는 어르신 인구 증가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이렇게 유치가 돼야 되고 네. 지역에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지역이 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을 만들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또 소개를 네. 드리면 강북구 번동 지역에 시립 어린이 전문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착착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의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CCTV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태 안전, 뭐 교육,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21대 국회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 국회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의 여러 청년들이 아직까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요. 청년 관련된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하지만 네. 그 법만 딱 돼 있고 아무런 세부적인 장치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관련된 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들을 취하는데 힘을 모아서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간 중추로서 제 역할과 구실을 마음껏 또 자신의 생각들을 뜻을 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청년들의 삶의 문제, 이게 청년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모 세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청년들이 고통받는 영역이 크게 네 가지인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우리 전체 국민들의 삶이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민생 정치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네, 민생 정치. 또 그리고 아직 40대시니까 조금 더 젊은 층을 위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제가 쭉 돌아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투표라는 게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민주 유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우리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 투표율이 낮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투표율을 왜 높여야 되고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투표 동료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결국은 투표율입니다. 결국은 투표합니다. 투표하지 네. 않으면 그 의사는 그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표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 한 표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10일과 11일,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일단 사전투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또 본투표에서 다른 분들에게 우리 당을 지지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지자분들에게는 가급적 사전투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본투표를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서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실까 좀 걱정인데요. 그래서 10일과 11일, 특별히 이번에는 주말을 끼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토요일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꼭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소는
꼭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국에 열려있는 사전투표소 어느 곳을 찾아가시더라도 다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라는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갑에서는 기호 1번 천준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4년 동안 펼쳐온 골목 정치 또 민생을 위해서 고민해온 그런 계획들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저희 오마이TV 박종호의 핫스팟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박종호 앵커께서 장수하시네요. 네, 그만큼 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오마이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우리의 올바른 언론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오마이뉴스도 살려주시고 또 오마이뉴스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시고 노력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시청자들에게 박종호의 뉴스팟 많이 시청하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준호 우리 강북갑 민주당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4년 전에 한번 뭐 낙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시 본선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천준호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포부를 들어봤는데요. 그 강북갑에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 생태 또 아이들이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뭐 학령기 아이들이 함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